방금 다이소 갔다 왔어요. 진짜 크더라고요, 이 근처. 다이소 5층까지 있고, 있을 거다 있고,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사왔습니다. 아까 다이소에서 사온 양은 여기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 정말 많이 맛있나요? 물 조절 잘했는지 모르겠네. 점심은 간단히 먹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없다. 물이 적었어야 했는데.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제가 원래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만 먹어요. 막살 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2년의 직장 생활 동안 점심을 거의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습관이 돼버려서 습관도 됐고, 이제 옛날과 다르게 살이 찌긴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지? 지금 다리 건너서 갯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속초에 고기 넣어서는 지금 배를 타는 외국인 분들이 많나 봐요. 바람이 솔솔 불어서 지금 좋아요.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 지금 갯배 쪽으로 가는 이유는 쿠폰을 좀 쓰려고요. 가서 빙수 먹으려고요. 그리고 바로 옆이 시장이니까 거기서 저녁 비스무리하게 먹고요. 속초는 이렇게 화로센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큰 데도 있고, 아까 지나온 곳도 있었고, 그리고 전에 여행 왔었을 때 그때 공룡왕 쪽에서도 봤어요. 굉장히 콜센터가 많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또 행복한 고민입니다. 정말 널찍널찍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걸어다니기 아주 좋아. 제가 원래 눈이 진짜 뻑뻑하고 좀 그래서 마냥을 살까 했는데 여기선 지금 전혀 안 뻑뻑합니다. 잠을 평소보다 좀 적게 자고 있거든요. 저절로 눈이 깨져? 근데 눈이 하나도 안 아파요. 역시 공기가 좁아서 그런가? 아,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저기 엑스포 광장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 청초 같은데? 근데 배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기 사주세요. 호수랑 바다랑 연결되어 있나? 저기 설악산이요. 조금 흐린 것 같아요. 날이 좋긴 하지만. 왜냐면 저번에 갔을 때 정상이 보여줬어요. 정상 설악산. 제가 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시 그랬지만. 물이 비치는 걸 우리나라 말로 눈슬이라고 하는데
단어도 너무 아름다워. 꽤 갯배 간다. 근데 갯배에 사람이 거의 없네요. 여기서 길 건너면은 바로 맞은편이어서 코스는 갈 거라. 아니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괜히 길 건넜어. 반대쪽으로 왔으면 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편하게. 이쪽은 아주 가까른 계단. 여기 내려갔잖아? 아닌데 여기는 저기 용다이 버스? 저 뭐야? 저거 타는 데 같은데?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도 저기 불타있던데 설마 저긴 아니겠죠? 복구를 안 하네. 아무도 안 사나 보다. 저 유튜브인가? 재밌을까? 먹을 거 주나 봐요. 갈매기들 따라오는 거. 해질 때 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동해에서는 해지는 게 그래도 나름의 맛이 있겠지. 아까는 갯배 사람 없었는데 지금 꽤 있네요. 참고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위로 내려가니까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네요. 아, 그때 한번 실수했었는데 똑같은 반복 실수. 여기로 다시 올라가서 설악대교 건너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때를 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거리는 가까운데 바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네요. 양이 뭐하냐. 됐습니다. 여기 공중전화를 계속 보게 되네요.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네. 근데 금연거리 너무 좋다. 경비행기 있는 곳고 싶은 무대. 여기 관광수산시장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사서 먹어봐야지. 지금 우선 서초예술가? 궁금해. 속초가 있는 거지? 생뚱맞은 게 맞지? 속초 관광 수영시장. 부다페스트랑 토킹이랑 펜스가. 속초가 좋은 게 굉장히 정겹기도 하고 현대적이기도 하고 이게 모두 같이 있어요. 버스킹 공연도 갯배 타는 곳 바로 옆에 있었네요. 갯배점 맞나?
좀 천천히 걸어서 40분 정도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인데 1시간 10분 정도 걸었네요. 제가 계획적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계획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일에 와서 목요일까지 목요일에 수영 시작하고 금요일은 근처 속초 뭐 학교나 청소년들 좀 위한 공간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좀 제가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오늘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온 김에 놀지만 말고 왜냐면 힘들었지만 2년 동안 배운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막무가내로 아니면 막연하게 연예인을 꿈꾸거나 좀 무턱대고 음악인이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힐링도 할 겸 그리고 손도 안 굳게 기타를 배우고 다녔어요. 웬만하면 지키려고 했었는데 좀 많이 빠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 선생님이 속초고등학교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여기는 인프라가 좀 적어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막 버스 타고 막 서울 가가지고 레슨 받고 다시 버스 타고 막 굉장히 힘들게 음악을 배웠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초에 있는 학생들에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한 명이라도 만나서 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거를 하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속초고등학교 선생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회의 같은 거는 바라고 연락드린 거 아니라고. 난 이런 사람이고 좀 이러이러해서 학사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좀 고려해 달라고 했어요. 학생들 의사를 보고 모집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필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벌써 바로 3일 지났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기 갯배 유래가 써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안 보여서 이따가 가야겠어요. 갯배 유래 스탬프 투어 있구나 이렇게. 오늘 말고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종이가 없는데? 진짜 오래전에 됐다.
카페가 오고 있습니다. 사라졌어요. 갈 데가 없네. 아바이 마을 가서 오징어 순대 먹을까 했는데 결국 공유돼서 택배를 이용해서 가려고 했는데 속초 시민은 모르지만 지금 건너편에서 피를 끊어준다고 하면 고르라는 뜻이지. 걸어야죠 뭐. 저 팔팔 생생구이는 역시나 2인 이상만 된다고 하고 크게 입구부터 붙여있어서 나중에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어선을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바다낚시 해보고 싶은데 생선구이는 모두 2인만 파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반갑지만 저 이런 골목 좋아합니다. 근데 움직였네. 왜 이렇게? 근데 좀 가끔 나중에 지금은 안 땡겨요. 아바이마을 가서 오징어 순대 먹고 싶어요. 아까 먹었던 숙소 카페인을 먹고 다시 내려갑니다. 아까 이 길을 건너려고 다리를 계속 건너네요. 청년이 그럼 청년은 몇 살까지? UN에서는 60살까지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작은 데가 뭐가 아바이 마을인가 잘 몰랐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깜깜하니까 옛날에 왔을 땐 사람 정말 많았던 걸 기억을 했는데 굉장히 평화롭네요. 요즘 지금 속초의 수경 앞에 있는데 이름만 붙었는데 지금 여기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이쪽으로 들었습니다. 요즘은 해외캠이 되게 심했었어. 예전에 여기 왔었던 것 같아요. 단천식당 여기서 먹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아름다워. 조금 들어오세요. 맛있게 해드립니다. 우주가 아바이 맛있고요. 우리 신랑이 이렇게 일을 잘해요. 이런 세상에다 주말에 장사를 한다고 제가 세상에 이러길래 한가에서 저는 좋습니다. 혼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밖에서 먹어야겠어요. 새벽되지? 제 바라보는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징어 순대도 먹고 싶어서 왔는데 생선구이 먹으라고 생선구이 1인 된다고 했어요. 오징어 순대도 같이 먹고 나무에 포장할까요? 그랬더니 분명 양이 많다고 먹고 나서 그렇게 하랬다고. 근데 보니까 사장님이 되게 젊은 아들이 되게 양심적으로 음식 장사를 하시네요. 아,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하이, 뭐해? 안녕. 깻잎인가? 이제 건너서 가야겠어요. 너무 배부르게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다음에 뭔가를 데리고 오던가 해야겠다. 공포의 계단 가자. 해가 지네요. 배부르게 먹었으면 열심히 걸어가야지. 속초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서 가보자. 이상한 게 오늘 조금 추우네요. 어제부터 가득은 부담이 설악대교를 열심히 건너겠습니다. 여기 정말 큰 진내장인 것 같아요. 가게 하나하나마다 별 이름이 적혀있어요.